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초기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쫓으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이드의 설명과 함께 양화진호를 둘러보는 아프리카 선교사들. 한국이란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헌신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선교사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담아보려는 듯 카메라로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무어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역 이야기를 들으며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뜨거운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Especially I've been touched so much by Moho's Butcherman and Bethel, the journalist. They are the strong person to preach the word of God and change the lives of people. And my vision now is to go back. When I go back to Uganda, I pray God to give me this strong person and move in all village and preach the same gospel to save people. 현장을 둘러본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순교한 선교사들을 기리고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들은 아프리카 선교단체 유니온 비전 미션에 소속된 선교사들입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은 3,000개의 예배당 건축, 300개의 유치원 설립이란 비전을 갖고 우간다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엔 부산 대안교회에서 첫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 교회와 아프리카 교회가 연합하는 유니온 그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선교사들은 대회 기간 동안 선교 특강과 선교 보고, 선교사 파송 등의 일정을 수행하며 한국의 대형 교회도 탐방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